뭐야? 에?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이 판은 근데 조합이 우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라칸궁 써주면서 애들 한 곳에 모으고 거기에 다이애나 궁 들어가주면서 그 위에 직수궁까지 거기에 제드 WEQ 아 벌써 이겼는데요 상상은 이런 식으로 딜교해 주면서 또 기다렸다 그림자 돌면 바로 스킬 쓰면 되겠죠 기력이 살짝 모자라네 자꾸 뽕챔이라 그런가 아! 이게 맞아? 아 나 진짜 표창 뒤지게 못 맞추네 진짜 아프죠? 알아요. 아픈 거. 어 뭐야 이게 안 맞아? 세상에 방금은 맞을만 했는데 앞에 표창 아 뒤에 표창 그림자 표창 뭐지? 왜 안 맞지? 이유가 뭘까? 가슴 속에 그 아 아쉽다 피 써야 됐는데 Q 한대 맞은 것 같은데 아닌가? 피하지. 뭐야? 에? 균형 같은 소리 하지 마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아니 인터넷이 터져버렸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어둠 속에 있지. 표창 다 맞아가지고 도망가네. 와 미쳤다. 다시 돌아온 데드. 인터넷이 터져도 인터넷이 날 억가해도 피지컬로 압도해버리네. 미쳤다. 미친 피지컬로 압도해버렸다. 나도 맞아주고 싶었는데 맞는다고 내가 그게 내가 사는 것만은 또 아니잖니 어! 아 스킬 잘못 찍었어 아 개바다 아 스노우볼 굴러가겠네 아 여러분 제드가 왜 똥챔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똥챔인 이유 블루가 블루를 때렸는데 블루 맞는 소리가 안 나 표창 맞은 소리가 대통챔이죠 이걸 들어간다고 형한테 멋있는데?
다시 들려드릴게요. 진짜 시야 안 보이는 곳에서 정글 몹을 때리면 흑창으로 때리는 소리가 안 나. 이 하나가 진짜 크단 말이에요. 이게 정확하게 챔피언한테도 이 소리가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안 나요. 이거 지금 늑대 있는 거거든요. 봐봐요. 소리가 안 나요. 아니 맞으면 레츠스득 하고 소리 나야 되는데 이게 똥챔이라 그런지 소리가 안 나. 죽어야지. 이것도 이제 두꺼비 나온단 말이에요. 자 봐봐요. 들어봐요. 소리가 안 난다니까. 맞았는데 진짜 이만한 똥챔이 어딨음. 이거 데미지도 약한데 그냥 소리까지 안 들리게 해버린 미친 라이엇의 판단. 오하이오. 무빙. 난 무빙의 신이라고. 가보자. 그래퍼 올게요. 가보자. 아유 엄청나게 똥챔이죠? 저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. 네. 진짜 미포 카르마 너무 맛있다. 제대 입장에서 너무 맛있다 진짜. 파괴했습니다. 오 맛있는 킬들이다. 먹으러 가야지. 아 저거까지 잡아야 되는데. 다행이요. 아이고 아쉬워. 오 맛있습니다. 네 똥채민 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캐리